아무도 없는 실험실에서 연구 산매경에 빠진 이 남자. 저것은 설마 기생충?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저도 처음에 선입견이 있었죠. 기생충은 그냥 뭐 징그럽고, 그리고 기생충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변이나 막 주무르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 교수님이 꽂혀서 한번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멋진 연구. 그러니까 이 기생충을 이용해서 인류에 좀 유익한 일을 하는 곳이 기생충학이고, 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교수님이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말이 21세기는 기생충의 시대다. 우리 시대의 기생충의 아버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서민 교수. 요충, 회충, 십이지장충에서 편충까지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 기생충을 연구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경주에서 이제 8세기 정도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알게 보면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물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화장실인지를 증명하려면 거기서 기생충알을 몇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100% 기생충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생충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거를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기생충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서민 교수. 편견을 깨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생충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야생동물은 거의 100% 기생충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늘을 나는 새, 뭐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다 기생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이 뭐 이렇게 삶에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도 기생충이 다 있는데, 뭐 시속 50km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을 가지고도. 바로 그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우리 인간과 공존하는 정신을 가진 게 바로 기생충인데,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생충 연구뿐만 아니라 서민 교수는 촌철살인의 풍자와 위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연마한 노력파 서민 교수. 처음에는 이제 기생충에 대한 기생충의 진실을 알리고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점점 할 말이 많아져서 계속 책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책을 글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말은 자신 없는데 글은 좀 자신 있어서 앞으로 계속 글을. 기생충의 친구 서민 교수의 무한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까지 개인사 편찬위원회를 찾아주신 게스트분들 중에 네. 본인이 본인 피규어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예. 특별히 이걸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방송 프로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저를 너무 잘 나타내는 그런 피규어라서. 그러니까 제가 앉을 때 항상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손 가지런히 모으고 앉거든요. 예. 이 자세로 방송을 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되게 수줍어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딴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대머리셨어요. 이미. 네. 그리고 친할아버지도 대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전 100% 대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최대한 여성 쪽으로 좀 살자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앉고 웃을 때도 이렇게 허허허 이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죠. 아까 영상에서는 분명히 아 제가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혀 아니신데. 말을 좀 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아,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허허허 저거. 아 이거 여성적으로. 네. 박사님인데 말이 되게 신빙성이 없어요. 저기 전주하고는 혹시 연구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전주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뭐 강의 부탁이 오면, 제가 여기서 강사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주에서 강의 부탁이 오면 거의 안 빼놓고 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다 갔을걸요? 그렇군요. 네. 예. 자, 본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 예. 아끼시는 서민 교수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 서민, 예. 본명
서민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다소 거탈하게. 1967년 전남 광주 출생. 검사인 아버지를 따라 광주, 속초,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기생충학을 전공하며 기생충학 박사가 됩니다. 미래의 학문의 대세는 기생충학이 될 거라는 포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생충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서민 교수. 어린 시절부터 못생긴 외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은 서민 교수는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3년 쓴 윤창중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 화제가 되며 사람들에게 서민 이름 두 글자를 알리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특유의 풍자와 유머로 지적하는 패러독스의 달인, 글쓰기, 방송, 연구, 독서 등등 참으로 열일하는 서민 교수. 기생도 아니고 미생도 아니고 완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프로필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미화해주셔서. 아, 뭐 저희는 사실만 감사... 얘기하는데. 네.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그냥 훌륭하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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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네. 뭐 잘못된 건 전혀? 아,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군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어릴 때 그 외모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예. 많이 당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아, 내가 이 애들을 내가 누르려면 내가 유명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어떻게 좀 요즘에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복수하신 건가요? 제가 초중고 대학 같이 나온 애들 중에서 예. TV 나오는 애가 홍해걸밖에 없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나. 복수하신 거네요. 홍해걸은 워낙 잘생겼으니까 이 얼굴로 스타 위치에 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못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서민처럼 네. 친근하고 귀여운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막 놀림을 많이 받으셨나요? 좀 사람이 뜨면 아우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네. 못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못생기지 않았으면 네. 대한민국에 못생긴 사람 없습니다. 아유, 그럼요. 못생긴 건 못생겼다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게스트라고 해서 감싸줄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멋져, 인성만 멋져. 잘생기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니 네. 요즘 즐기시는 것 같아요. 못생긴 거를 그냥 동정을 유발해서 네. 뭐 강의 이용하죠. 강의실을 가서 나는 못생겼습니다 하면 다 숙연해져요. 아. 예, 저희도 뭐 얼굴로 이렇게 맨날 못생겼습니다 해서 이걸로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예, 예. 이쪽으로 붙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얼마나 그렇게 네. 놀림을 당했길래 그게 한처럼 남아 있었던 건가요? 어릴 적엔 정말 뭐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는 별명 있었고 다른 반 애들이 야, 니네 반에 눈이 거의 없는 애가 있다고 막 그래서 구경하러 오고 그랬어요. 아, 구경하러. 네. 친구도 없었고 너무 네. 자신감이 없이 그냥 이러고 살다 보니까 너무 아 그때부터 이 자세가 이렇게 아니 그건 개본 때문에 예. 아니 그 기생충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동질의식이나 아니 너무 그게 아니, 아니 맞습니다 진짜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기 기생충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학문을 배워보다 보니까 얘네가 나쁜 애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미워할까 생각하다가 외모 때문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아 나하고 같은 처지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열렸고 이제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꼬시니까 바로 넘어갔죠. 그래요. 교수님이 저만 꼬신 게 아니라 한 100명 꼬셨는데 네. 넘어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철여하는 학문이었나 그렇죠. 봐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기생충 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일단 뭐 환자가 기생충이 발생하면 네. 뭐 그 환자 치료하는 것도 이제 조금 관여를 하지만 네. 주로 하는 일은 기생충을 이용해서 네.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거, 인류 건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 기생충이 없어지니까 뭐 알레르기가 늘어났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각종 면역 질환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다 기생충이 없는 탓이니까 기생충을 넣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구도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뭐 장기이식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생충 하면 선입견으로 좀 아우 무섭고 막 이런 네, 징그럽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또 차차 뒤에서 구체적으로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던 것 같은 게 예,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셨어요. 일단은요. 예, 머리가 원래부터 좀 좋으셨나 봐요. 초등학교 때 한 반에서
2, 30등 정도 했습니다. 예? 2, 30등이요? 30등.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분들이 과정이 늘 1등만 네. 하다가 가는 서울대 의대를 가는데. 되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가니까 10등 내외 올라가셨고 고등학교 때 이제 1등 했죠. 이야.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 1등을 했다는 거죠. 아. 계속 1등 하다가 고등학교 때 못한 애들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소용없어. 이것도 있대요. 할 때 딱 하고. 할 때 하면 돼. 네. 이런 분들이 되게 임종 앞두고 종교 갖는 분들. 진짜 멋진 비유. 네. 그렇죠. 종교도 막 다종교가 되시는 네. 거 아니에요.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아 그래도 서울대 의대 진학할 정도면은 의사가 꿈이었거나 좀 뭔가 그랬을 것 같은데 의사 면허까지 따놓으시고 굳이 대학원을 아무리 교수님이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생충학을 전공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이과 나눌 때 네. 저는 이제 문과로 써놨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근데 적성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대로 가려는 거예요. 아 운명이구나 하고 의대를 택하고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대를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저를 꼬시니까 예.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꼬시다니 하면서 되게 감동하고 이런 분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나쁜 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생충을 한 거예요. 그 망설이기는 하셨죠. 그냥 선뜻 오케이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 말 듣고 일단 안 믿었죠. 기생충학이 좋은 학문이라 그러는 걸 어떻게 믿어요? 저 그분들 진짜 네. 아침마다 맨날 대박 이렇게 주무르는 줄 알았는데 기생충 하니까. 네. 막상 가서 보니까 막 DNA 뽑고 막 단백질 뽑아서 막 목걸이 만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목걸이를 만들고 DNA로 목걸이 그러니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슬.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 아 이거 재밌는 학문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했죠. 뭐든지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그런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직접 네. 기생충을 준비를 해오셨대요. 네, 우와. 네. 이게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셨죠? 아, 예, 좀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이쪽에다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도라지 도라지 같은데 술?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도라지 술 담아. 그러니까 도라지 같죠, 다. 예, 이거 연근 술 그렇죠. 담아. 그러니까 이게 징그럽다는 게 편견입니다. 사실 도라지가 징그럽진 않잖아요. 도라지는 징그럽지 않죠. 근데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약간 징그러운데 그 옆에 있는 이거요? 큰 거요? 네, 그거. 이것도 좀 오징어 같은데. 네, 뭐 거의 그렇죠. 네. 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징그럽지 않고요. 아, 저기 신기하다. 다 사람 몸속 안에 있는. 자, 저 고정들 하시고요. 네. 하나 하나씩 좀 알아보죠. 네. 얘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얘는 이제 그 광절 열두조충이라는 기생충인데요. 네. 얘가 한 길이가 5m쯤 되고 이게 사람 몸에 있는 거예요. 네. 5m요? 5m? 5m나 되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최대한 몸을 이렇게 겹치고 눈에 안 띄려고 해 안 끼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숨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증상이 이게 나중에 몸에서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 기절해요. 너무 길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내 몸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밥을 안 먹어. 일주일. 정신적으로. 그런 게 제일 이제 심한 증상이고 그전에 증상 없어요. 신체적 증상은 딱히 없는 거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친구야, 친구. 이 친구는요? 사실 저는 얘가 좀 무서워요. 아 그냥 씹으면 오돌오돌 할 것 같은데요? 아, 좀 드릴까? 마침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 이 친구는 회충이라고요. 이게 예전에 약 먹었었던. 맞습니다. 아~ 기생충의 왕이자 뭐 기생충의 역사라고 해도 되죠. 아~ 뭐 기생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회충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럼요. 유명세가. 기생충계의 아주... 최고봉. 그렇죠. 인간을 거의 지배했던 그런 기생충이고요. 네. 이게 원래 꽉 한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그게요? 맞아. 한 마리만 네.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하도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 줄었어요. 이걸 나눠준다고요? 어린애들이 달란 애들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과자 나눠주시고 이러는데 기생충을. 자, 마지막으로 좀 넓적한 친구인데 이건 이제 돼지 간을 먹고 걸리는 기생충인데요. 네. 이것도 이거에 대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조각을 조금씩 끊어서 대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분이 몇 달 동안 계속 그 조각이 나오니까 막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렸는데 병원 가도 모르니까 막 여기저기 병원 헤매다가 저한테 와서 함께 해결했죠. 네, 일단 기생충학과는 보람을 많이 느꼈죠. 근데 그분의 몸속으로는 어떻게 들어가게 돼요? 원래 들어갈 때 많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만하게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분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분 거죠. 와.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해도 끝은 창대한 거예요. 이런 거. 쟤는 좀 나쁜 애인가요?
아, 요즘 그분이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대변 안 보고 그냥 물 내리잖아요. 네. 계속 그럼 모를 텐데 이분은 자기 변을 유심히 보는 분이었어요. 아. 고민 알면 고민이 시작되죠. 뭐 얼굴 봐서는 이 사람이 기생충 있다 이런 건 판별을 못 하시죠? 그런 건. 그런 거 원래 못 하는데 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네. 웃자고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떤 분한테 네. 얼굴 보니까 기생충 많게 생겼다고 딱 했는데 그분이 두 달 전에 네. 기생충에 걸려가지고 약을 한 달 동안 먹었는데 그분이 저를 존경하더라고요. 아, 그냥 찍었는데 그냥 재미있었는데. 웃자고 한 말인데. 일단은 저희가 네. 설명을 조금은 조금밖에 안 들었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 생각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말씀 나누다 보니까. 도라지라고 딱 하신 거 보니까 열린 분들이야, 이분들. 네, 저희 완전 열린. 오히려 저쪽 둘이 좀 많이 다쳐있어요. 아니, 아니, 저희 아니요, 아닌데요. 가슴스럽고 아주. 귀엽다. 아까 오징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만져보세요, 오징어. 저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거부감 있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땐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왜 체변 봉투 아, 예. 그때 막 했었잖아요. 국민학교 시절에. 네, 그때.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아, 막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생충을 없애려고 정부가 네. 가진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네. 기생충 백해 무익이고. 네. 아, 그게 만화계... 유언비어예요? 사실 그렇죠. 뭐 유언비어죠. 뭐 그렇게까지 나쁜 애들은 아닙니다. 얘네들이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부가 나쁘다고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되죠. 아. 선생님도 그때 혹시 교수님도 그때 당시에 뭐 체변봉투 그렇죠. 저도 뭐 혹시 약은 저도 약을 저는 약을 먹은 기억은 없는데 네. 그때 이제 이런 기억이 나요. 누가 기생충 걸렸다 그러면 쟤를 멀리 해야겠다 아, 생각은 가까이 그런, 안 가고 예 네.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약 먹는 거 창피해하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괜히 집고 안 내고 친구 냈다가 그러니까요. 친구랑 같이 약 먹은 여러 가지 있죠. 네. 아, 아까 저희 작가님은 초콜릿 내셨다고. 네. 아, 초콜릿? 초콜릿을 냈다고. 그리고 개변 같은 거 넣는 아, 개또.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초콜릿. 초콜릿. 예, 네, 아. 혼날 텐데. 예, 예. 혼나지 않았어요? 혼날 텐데. 아니, 안 걸렸대. 한 번도 안 걸렸대. 그게 이제 그 기생충 박멸의표로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혼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국가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써서 하는 일인데 그렇죠.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네. 미안했어요. 근데 확실히 부정적인 그 기생충이란 어감 때문에 네. 기생충 학자로서 좀 네. 변론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생충이 없어진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네. 아마 지금 태어난 애들은 기생충 구경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기생충이 욕으로 쓰이고 뭐 탄압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마음을 열고 앞으로는 기생충 같은 놈 이러지 말고 뭐, 그러니까요. 뭐 사스, 뭐 조류독과 조류독과 뭐 이런 애들 차라리 그렇게 네. 욕하면 아, 걔네 진짜 나쁜 놈들이 사스는 인간 말종이에요 진짜 네. 그런 애들 욕해 주십시오. 기생충 이제 놔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아유 넌 앞으로 그 기생충 같은 분이 되라. 친구 같은 사람. 그렇죠. 이런 기생충 같은 놈. 아까 얘기하신 것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들키려고 이렇게 자기가 네. 알아서 몸 안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고 하는 얘기 들어보고. 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5m짜리가 그러고 네. 있어. 새빵살이도 그런 새빵살이가 없지. 아유, 진짜 그냥. 예시 이거를 보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그럼 좀 몸에다가 좀 방 좀 크게 내주세요. 많이들 나오라고. 거기 넓겠네 방이. 아 저는 방 근데 꽉 찼어요. 꽉 찼어? 안 돼요. 많이 넓은데 뭐. 안 돼요. 거기서 아유. 저 새가 비싸요. 이런 방송이구나. 수영도 하겠는데 보니까 조그만해서 막. 어디 칼럼에서 이제 기생충이 갖는 미덕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가 나누는 얘기하고 궤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욕심이 없고 그리고 순응할 줄 알아요, 환경에. 그러니까 인간 같으면 환경을 자기를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데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 맞춰 사는 게 되게 그렇고 얘네들이 타협의 명수예요, 타협의 명수. 싸움을 싫어하고 웬만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화해하는 애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면역세포가 딱 기생충이 있다, 기생충이라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그거 싸우지 말고 우리 협력해서 그냥 잘 지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면역 세포를 좀 쉬게 해주고 자기도 숙주를 안 건드리고 이런 애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숙주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 인간. 네. 그러니까 뭐냐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방 하나만 조그맣게 만들어주면 거기 있을 테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얌전하게 있겠다.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게 뭐냐면 이 숙주랑 기생충이 계속 싸우면
이게 염증이라는 거거든요. 염증. 네. 염증이 네. 생기면 아프고 열나고 뭐 얼굴 빨개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생충은 어차피 안 죽거든요. 면역 따위에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안 좋은 그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끝없는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네. 근데 기생충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죠. 아, 그럼 선생님 그 왜 어디 뭐 병원 가거나 약국 가면은 네.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먹으라고 네. 이런 거 안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예전에 네. 그냥 기생충이 많던 시절에 이제 하던 관습이고요. 지금은 네. 안 해도 됩니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저만 해도 안 먹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안 먹어도 된다고 또 예전에도.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독되니까. 네, 소독되니까.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는 방부제 수준이지. 전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전 술을 계속 마시거든요. 그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 그게 원래 이제 기생충 있으니까 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난 술을 먹으니까 괜찮다고 하다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전혀 근거 없죠. 네. 기생충은 술에 죽지 않습니다. 기생충 중에서도 음주한 애들이 있어요. 아, 음주. 아니, 전혀 술 떨어뜨려 놔도 네. 잘 움직여요, 애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명체로 그냥 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100조 마리 정도 세균이 있거든요. 100조? 100조 마리 세균. 네. 그 세균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기생충이라고 세균보다 좀 큰 애들이 같이 있었던 건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좀 아쉬운 일이죠. 누군가를 내쫓는다는 거는 그만큼 좀 상실감도 네. 크고. 작년 연말에 그 한국으로 귀순하면서 총상 입은 네. 북한군 병사. 네. 그 병사 몸에서 20cm 정도 네, 되는 기생충이 발견되면서 이제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도 조금 시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총상이 정말 중요한 거였고 기생충은 정말 일부의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그 기생충에 주목을 했고 그리고 막 약국에 가서 구충제를 막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북한군 병사의 고통을 같이 나누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약간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원래 좋은 게 뭐냐면 기생충이 북한 병사에 나왔으면은 아 북한은 아직 낙후된 나라구나 빨리 좀 통일돼서 좀 우리가 구원해줘야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생충이 있어 나도 무서워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유화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유아적 너무 심했나? 아니, 유아적은 아니고 조금 어린애스러웠는데. 그럼 교수님,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네. 이 기생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몇 가지만 밝혀주시겠습니까? 아, 예,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기생충 다이어트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요. 아, 네?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네.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어지간한 건 다 알죠. 예, 전 세계의 다이어트. 예, 그럼요. 이게 한때 이제 중국하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건데요. 네. 기생충이 몸 안에 있으면 밥을 먹어도 어차피 걔네가 먹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그래서 이제 기생충 다이어트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은 굉장히 소식해요. 뭐 이렇게 5m짜리도 밥풀 한 두세 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다 살로 가고요. 기생충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기생충을 그냥 뭐 식탁에다 매달아 놓고 밥을 먹으면 입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는 가능할지 몰라도 몸에 넣어놓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앞에다 놓고 밥을 먹는 거 같으면 밥맛이 그렇게 돌진 않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이러다가 도라지술 한 잔 어디서 한 잔 해야겠는데. 빨리 치워야 되겠네. 네. 자, 첫 번째는 그렇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그 기생충이 머리가 나쁘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뇌가 없으니까 뭐 그런다 그러지만 사실 기생충에서도 중추신경계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되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가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가시가 곤충을 그 목마르게 해서 물로 끌고 네. 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꼬시는 기생충도 있어요. 사람을 물가로 끌고 들어가게. 왜냐하면 사람은 발이 뜨거운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발까지 뚫고 들어가서 발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이 발이 뜨거우니까 물에 담그지 않습니까? 그때 잽싸게 나와서 새끼를 쫙 낳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요.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기생충도 있어요. 쥐에 있는 기생충인데 이거 고양이한테 가야지 얘가 이제 그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쥐로 하여금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나 했는데 사람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요? 이 기생충이. 고양이를 키우도록.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지금 다 사실만 신기하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다 논문으로 증명된 겁니다. 네. 저 학자입니다, 학자.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개그맨이 아니시라니까요. 네. 학자시라니까요, 학자. 본인은 개그맨이시잖아요. 제가 학자 같아요. 네. 제가 학자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저분이 굉장히 진중하고 재미없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아,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인터넷에 이렇게 질문 올라온 거 보면은 네. 학문이 가려워요. 그럼 이제 답변은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기생충 때문일 겁니다. 구충제 드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해충 때문에 똥구멍 갈았다고. 요충이라고. 네. 요충 때문에 가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전체 항문 가려움증 중에서 요충이 차지하는 비율은 0.5%밖에 안 돼요. 그 대부분은 항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안 씻어서 잘 씻고 잘 말려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충제를 계속 먹으면서 왜 계속 가렵지라고 맨날 생각해도 그럼 계속 긁어야 됩니다. 야, 기생충 핑계 대지 마시고 항문 잘 씻읍시다. 청결의 문제가 있어요.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막 기름 냄새, 신문 냄새 예, 좋아하면 그렇죠. 기생충 있는 거라고. 아, 맞아, 맞아. 예. 예전에 막 신발 냄새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독사 냄새 좋아하고. 예, 그런 거 맞아요. 옛날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예, 저 조금 옛날 사람. 좀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게 원래 이제 예전에 구충제가 제대로 된 게 없을 때 그 당시 그 80년대 이전에는 약간 5m짜리 기생충을 빼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별걸 다 먹었어요. 독초도 먹고 막 그랬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석유였어요, 석유. 아~ 석유를 마시면 이 기생충이 이런 대접받고 내가 살아야겠느냐 생각하고 나오거든요. 아~ 내가 이런 집에서는 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구충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생충 걸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석유를 먹고 기생충이 나오니까 아, 기생충이 있으면 석유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오히려 석유가 싫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 이상으로 오해와 편견 정리해봤습니다. 예, 아, 네. 말씀한 정리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그 개 눈에 아, 있는 예. 그 기생을 그 기생충학으로 그 연구를 하려다가 그게 안 되자 자신의 눈에다가 예. 기생충을 털어 넣었다고. 어머. 이거는 독특하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좀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닌가요? 예, 조금. 아 근데 그게 흔하지도 않지만 드문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생충학자들은 거의 뭐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정말 3m짜리로 키워서 뭐 되게 히트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처음 보는 기생충을 몸에 넣어서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한 30마리 먹고 매일같이 증상을 기록했던 그런 적도 있고요. 뭐 이런 일은 흔합니다. 또 기생충뿐 아니라 그 헬리코박터 발견한 베리 마샬 박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람에서 위험 일으킨다는 걸 증명하려고 본인이 직접 10억 마리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는데 뭐 제가 한 일은 그거에 비하면 먼지예요, 먼지. 눈에 넣는 거는 뭐. 눈에 넣는 거 말고 다르게 또 해보신 건 어떤 그러니까, 종류가 있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기생충이 있는데 그분이 주로 가던 횟집이 어디 이제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집 가서 거기서 송어회를 쭉 쪄고 먹었었어요. 저도 이제 걸려서 그게 감염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아. 근데 이제 결국 못 찾아냈고요. 괜히 그냥 송어회에 맛들였어요. 맛있죠, 맛있죠. 죽이더라고요. 송어회가. 이야. 이 학자로서의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모한 건데요. 자기 몸을 아예 직접 도구로 써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군요. 근데 그거 기생충이 해롭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은 뭐냐면 그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그분들은 진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 에볼라 가지고 막 쥐한테 찌르다가 손가락 찔려서 죽은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좀 정말 존경스럽죠. 저는 진짜 먼지예요, 먼지. 와. 그러면 이 기생충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데도 혹시 쓰여지나요? 그럼요. 그 기생충을 알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 조선시대 유적이나 그 미라 같은 데서 이제 기생충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여자분, 30살 여자분이 임신한 상태에서 페디스토마에 잔뜩 걸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페디스토마에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걸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는 민물 가재 있잖아요. 네. 가재집이 보양식으로 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귀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보양식으로 가재집을 계속 먹다가 그리고 이제 페디스토마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뭐 거의 그게 대충 그런 옛날 연구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막 반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되게 큰 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적지 같은 데에 네. 예, 어떤 시설이라든가 네. 또는 그 유적의 용도라든가 이런 데도 기생충으로 밝혀내는 경우도 있나요? 아까 이제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그 어떤 유적이 용도를 알 수 없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기생충 알이 잔뜩 나왔다. 네. 그럼 이거는 화장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있다. 그 외국에서는 우리는 좀 그게 오래 안 됐는데 네. 한 60년대부터 그런 일을 한 미국 학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생충의 기원은 뭐 어디서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유적을 통해서 밝혀진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분야에서 이 기생충 학이 쓰여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있나요? 고고학과 기생충의 만남이 바로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 아시아, 그 시베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인류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빙하기 때 그 거기 베링해가 얼어서 거기를 걸어서 건너갔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기생충이 배를 타고 갔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했냐면 그 기생충은 추운 데서는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생충을 가지고 그걸 건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 이게 이제 이게 증명됨으로써 기생충에 대한 가치가 되게 높아졌던 그 정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 회충, 요충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쓰이기도 하네요. 학문이.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익산 왕궁리 유적이 있어요. 예. 익산 왕궁리라고 되게 왕들이 쓰던 유적이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뭐 상궁기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네. 이게 뭐 하는 용도인지 몰랐는데 거기서 또 기생충 안에 무더기로 나옴으로써 여기가 그 당시 화장실이었고 그 나무 막대기가 변보고 나서 뒤처리하는 거다. 이거를 알게 됐죠. 다 기생충 덕분입니다. 기생충 덕분.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기생충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생활에서 좀 이용이 되는 건지 기생충학이 왜 필요한지 좀 궁금해요. 뭐 한 100만 명 정도는 아직 걸려 있지만 네. 우리 기생충학이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느냐.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기생충이 그 면역계랑 좀 친하게 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한단 말이죠. 신장 이식. 네.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아무리 면역 억제제를 막 써서 이제 우리 면역계가 다른 사람의 신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10년이면 이 신장이 망가집니다. 네. 어차피 남의 거니까 계속 공격하니까. 네. 근데 그 사람한테 기생충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계가 신장을 공격하려다가 더 좋은 놀이가 있으니까 기생충한테 가서 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면은 신장이 수명이 길어져요. 이게 이제 아직은 쥐에서만 실험을 했는데 쥐에서 평균 2배, 3배 정도 수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기생충 연구라는 게 뭐 아까 치료도 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생충이 이제 위협적이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는 기생충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고 그 기생충들은 되게 약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라리아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는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말라리아 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지만 위아더 월드 정신. 그러니까 기생충이야말로 그 위아더 월드 정신을 구현해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닐까. 종을 초월한. 네, 그렇죠. 위아더 월드 정신. 아니, 좋은 단어들은 지금 다 들은 것 같아요. 살면서 들었던 좋은 단어들은 네. 여기 지금 다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다 그 기생충 덕분이에요. 이제 함부로 예. 충충하지 말아야겠어.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요새 그 아이들이 예. 과학자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네. 애들이 전부 다 목표가 1등 건물주, 2등 뭐 공무원 막 이러잖아요. 네. 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미래에는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AI가 과학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과학을 너무 안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데 근데 이럴 때 기생충이야말로 애들한테 과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기생충 인형을 만들어요. 그 애들이 막 기생충 인형 목에 감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기생충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이제 원할 때 기생충을 보면서 과학적 열정을 불사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생충 미워, 나빠 막 이런 나라에서 맞아요, 맞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생충을 사랑합시다. 예. 간간히 캠페인도 하시고요. 예. 방송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수줍어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 말해도 수줍어 하세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설정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고단수의 어떤 네. 그 네. 방송 기법을 갖고 오셨어요. 네. 사실 방송은 저분이 잘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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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요. 이제 자리로 오실래요? 나한테, 나한테 와, 화살이. 아니, 이제 화살이. 새해가 밝았으니까 바뀔 네. 때도 됐습니다. 네. 아, 근데 부족들이 탐나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요새 고정이 없습니다. 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쓰지 마라. 전주 가깝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 틈틈이 책도 쓰시고 칼럼도 쓰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2013년에 책을 내긴 했는데 그 전에 네. 책 두 권 내고 난 다시는 책을 안 쓰겠다라고 한 다음에 2013년에 또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전체를 했으면 안 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네. 이제 좀 글쓰기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네. 계속 도전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는 아, 이 독자는 어쨌든 책을 사는데 연습한 거를 갖다 이렇게 사게 할 수는 없다. 완벽해지기 전에는 책을 내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절필은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뭐. 아. 네, 그리고 다 물어보니까 남들이 절필한 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쓱 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역시 그 먹힌 거죠. 그게. 아, 큰 여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예. 재밌는데요. 네. 아, 일단 나는 절필하겠어. 이거 뭐 이슈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잖아요. 아니, 절필까지 했던 사람이 쓴 거면 얼마나 대단한 걸까. 마케팅 쪽으로도 아주 귀계신데요. 역으로 아주 잘 이용하시네요. 네. 참 궁금해지는 게 네. 어렸을 적 시절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춘기 시절이 좀 힘들게 지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죠.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나요? 아, 친구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네.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항상 속으로 이제 막 머릿속으로 막 소설을 쓰고 막 그랬었죠. 이야기 걱정하고 뭐 그리고 혼자 말하고 막 이렇게 그때가 참 어두운 시절이었는데 지금 떴으니까 괜찮아요. 네. 아니 근데 그때가 진짜 왜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그 친구 아니 외모 때문에 좀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네. 사실 그렇게까지 놀린 것도 아니 지금 생각하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근데 몇 명이 놀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었죠. 그냥 아, 나는 뭐 친구도 없고 다 날 미워해 이런 생각. 아. 네. 가족에는 어떤 뭐 외모는 없으셨어요? 집에서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은데 저희 아버님이 예. 좀 무서운 분이셨고 아버님이 외모 지상주의자예요. 예? 외모 지상주의자. 아버지가요? 네. 믿기지 않게. 아버님 사진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버님이 저하고 네. 크게 차이 안 나요. 외모 지상주의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릴 적에 계속 아버지가 유난히 내 형제 중에서 저만 야단치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왜 그럴까 이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일기장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민희는 누굴 닮아 저렇게 생겼을까? 진짜? 아, 나는 민희가 정말 아니다, 못생겼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모든 걸 이해했죠. 아, 아버지는 외모 때문에 날 미워했구나.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냥 미워만 하셨어요? 아니면 실제로 행동으로도 좀 그런 게 나타났나요? 행동으로도. 어떤 식으로? 아니, 뭐 좀 맞고 그랬죠, 어릴 적에 뭐. 아니, 그냥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제가 맞은 거, 아니 뭐, 제가 맞은 거 중에서 뭐 못생겼으니까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 맞을 짓을 했겠죠, 설마. 자식을 못생겼다고 때렸겠습니까? 아니, 그러신 것처럼 얘기하고.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라도. 아니, 저기 네? 제가 맞은 거 중에서 네. 제일 황당하게 맞은 게 이거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집에 오시고. 민아, 너 언제 맞았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딱 그랬더니 너 오늘 맞자! 그러고 어머. 그런 적도 있어요. 어머. 이게 너무 기억이 나요. 억울하게 맞은 거. 그러면 좀 속상했겠다, 원망도 진짜.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원망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근데 뭐 원망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면 좀 무서워서 뭐 감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혹시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면 이제 이런 얘기 안 하죠. 1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아버지하고 관계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아쉬움 같은 거는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돌아가시기 전에 좀 화해를 좀 하고 그냥 다 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내가 좀 너무했다 이런 얘기 해줬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게 세상 일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버님도 생각이 또 달라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제가 96년에 잠깐 TV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네네네네. 그때 아버지가 이제 또 야단을 쳤어요, 저를. 야, 학자가 학문을 해야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야단을 치셨는데
지금은 제 학문 가지고 이렇게 방송 나오니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그게 아쉽죠. 그런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형제분들은 다 얼굴이 괜찮으십니까? 우리 집이 저희 집이 여자 쪽이 좀 괜찮아요. 믿기지가 않은 일인데 아, 네.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 막 소개팅 시켜달라고 막 몇 명이 그러다가 결국 후배가 결혼했잖아요. 후배가. 정중하게 전체 가족 사진을 자기에게 요청합니다. 예. 아버지만 갖고는 안 되겠고요. 저희 누나도 날렸어요. 누나도. 전체 가족 사진을 좀 놓고 저희가 예. 얘기. 누나가 나이 타면 뜨면은 대단했어요. 클럽 한번 가면 막 난리 났어요 그때. 아니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그 쉬는 타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수님이 팔다리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키가 크세요. 그죠? 강동원이 그렇더라고요. 팔다리 길고. 유지태. 아, 진짜 오늘 방송 못 해먹겠네요. 진짜. 아니 김무사 아니. 교수님 뒤태 한번 보이세요 뒤태. 아니 뒤태가 배가 좀 나오셔서 그렇지. 예. 아 배는 나오셨는데 뒤태 보세요. 팔다리가 엄청 기세요. 이보세요. 굉장히 이보세요. 유지태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 뒤태요. 네, 뒤태? 예. 뒤태 좋으신데 유지태. 근데 극복을. 어찌됐든 해내신 거네요.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소심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이 유머였던 것 같아요. 유머.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적에 좀 그 유머가 있으면 네. 인기가 많을 수 그렇죠. 네. 네. 이런 마음에서 좀 유머를 연습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좀 유머가 터지면서 아, 터지면서 이제 부와 인기를 하늘에 얻었죠. 아, 뭐 연구도 하고 연습도 하시고 그럽니까? 아, 유머 연구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제가 뭐 애들이 웃긴 말 하면 적어놨다가 네. 혼자서 막 100번이다. 제가. 네. 사실은 개그 지망생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커버하려고 더 웃기려고. 네. 뭐 성대모사 이런 것도 하시고. 아, 성대모사 그런 거 전혀 못해요. 아, 오로지 유머만. 예, 그러니까. 아, 지금 여성분 성대모사 되게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그 서울대 의대 시절에 방송반 활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극본까지 쓰게 되셨는데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킬리만자로의 회충.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아니고. 예, 네. 킬리만자로의 회충. 이거 뭔가요, 이거? 그게 이제 기생충.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방송반이면 이제 뭐 작품 하나 써서 공연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회충을 배우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킬리만자로의 회충이라는 걸 썼고 그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그냥 회충이 구충제에 대해서 이제 내성을 발현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회충 암컷이 배신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그 교수님의 허락으로 일망타진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줄거리가 유치해 보이지만 여기에 그 인간의 그 삼라만상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봐도 배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아니, 거기서 뭐가 있냐면 저 지금도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 얘기하다가 깜짝 깨달은 게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그 회충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충 그 구충제 내성을 발현한 그 박사 있어요 회충왕. 제가 그 당시 제일 이뻤던 브룩실즈의 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회충이 인간에게 인간 중에 제일 이쁜 여자의 몸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충에 맞서서 구충제를 개발하는 그 박사는 브룩실즈랑 결혼 이거 개발해서 돈 많이 벌어서 브룩실즈랑 결혼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브룩실즈랑 결혼했는데 네. 나중에 브룩실즈 몸에서 나 회충한테 물려 죽어요. 이런 완전까지 완전 끝내주지 않아? 제가 저는 인정합니다. 저 그런데 이게 공연화가 됐습니까? 공연화돼서 인기 폭발적으로 공연을 했어요. 아, 그럼요. 나중에 그 회충이 자기 여기다 점 찍고 나오고 이래요? 아니 그 방송 드라마로 공연했기 때문에 네. 목소리만 나왔어요. 브룩실즈에게. 가야지. 뭐 이런 거는 실제로 표현은 안 됐고 그냥 목소리만. 네, 목소리만. 네. 성대모사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 성대모사. 전 세계 최초로 회충 성대모사. 이거 잘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향수기 이쁘다. 향수기 이쁘다. 그 영화에 나왔던 거. 그렇죠. 살인의 추억에. 예, 거기. 뭘 가만히는 안 계시는구만. 예, 예. 아, 오늘 방송 너무 쉬운데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불러가세요. 우리